그러면은 그 면접, 그러니까 한 어떤 신입사원이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최종 선발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숨겨진 어떤 그런 거 있나요? 막 어떻게 관상을 본다던가, 네? 막 그런 이야기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말씀을 해달라는 건가요? 네. 네. 아, 너무 긴가요? 네. 일단 뭐 강연을 해야 하는 아, 지금 그렇군요. 상황인 것 같은데, 아, 그럼 살짝, 아, 왜냐면 지금 고등학생 분들도 있어요. 네, 좀잘 모를 거예요. 네, 네. 아, 뭐 취업의 내고, 프로세스. 네, 뭐 네. 퇴직점수 이런 거 필요하고 보통은? 네. 네, 그런 거? 취업의 프로세스는 근데 회사마다 좀다 달라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자소서, 자기소개서와 스펙을 가지고 서류 전형을 보죠. 서류 전형을 보고 거기에서 합격한 친구들을 데리고 요 최근에는 필기시험 봅니다. 뭐 인적성 검사라고 부르는 인성과 적성 검사 필기시험을 보고 네. 거기서 한번더 출연한 친구들이 실무 역량 면접이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면접들이나 토론을 하는 면접들을 보고 그리고 인성 면접, 즉 임원 면접이라고 해서 사장, 부사장, 뭐 전무, 상무 같은 분들이 오. 앉아서 소위 말하는 왜 친구 몇 명이냐 이런 막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뭐 압박 아. 면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총네 단계를 대체로 거쳐서 취업을 하게 되죠. 저 4달 만에 첫 번째 자소서, 그 자소서. 서류 내는 네, 거, 서류. 스택이랑 같이 네. 뭐 영어 점수나 뭐 그렇죠. 학점이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적성 시험, 까먹었어. 네. 필기시험, 인적성 필기시험. 시험이고요. 아, 흔히 말한 뭐 싸, 사트 같은 것들, 네. 그런 거 있죠. 네네, 필기시험. 네. 네. 그 다음이 이제 면접 중에 그 직무 역량 면접. 직무 역량 면접. 네, 아까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일을 PPT 할수 하는 거? 있는가, 일을 얼마나 네. 잘할 수 있는가, 토론이나 프레젠테이션 아. 같은 직무 역량 면접, 그리고 마지막이 인성 면접. 이렇게 인성 해가지고, 네. 면접. 주로 네 가지가 있죠. 오. 이거 하나하나 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차차 하면서 좀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러면은, 자, 이게 1단계에서 합격 불합격 갈리고, 2단계 합격 불합격 갈리고, 그쵸? 여기서 계속. 네. 그럼 보통 그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률은 회사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뭐, 대학교도 보면은 학교마다 학과마다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업 그룹이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계열사가 학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네. 성균관대학교에 뭐, 무용학부가 경쟁률이 뭐, 130대 1, 뭐, 3명 뽑기 때문에 이런 데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4대 1, 이렇죠. 똑같이 삼성이어도 어떤 계열사, 예를 들면, 삼성 중공업은 올해 50대 1이었다. 그런데 어느 곳은 20대 1이었다. 이런 식이고, 대체로 10대 1 미만은 없어요. 취업은 10대 1 미만은 없고, 최소한 20대 1에서 100대 1 정도, 한 150대 1 정도까지. 아, 왜냐면 이거 왜 여쭤보냐면 요즘 취업이 그렇게 어렵죠. 어렵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막 경쟁률이 어떤데, 막 1000대1? 1000대1이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 실제로. 보편, 뭐 예를 들면 일반, 5명만 네. 뽑는데 5,000명이 지원하면 1000대1이 되는 거죠. 오, 그거 어떻게 뽑아요? 근데 왜냐면, 그 취업 준비생은 대학교는 정원이 있죠. 입학 정원이란 걸 네네. 공시를 하죠. 네. 근데 취업은 0명 또는 00명 또는 아. 00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0명이라고 돼 있는 게 9명일 때의 경쟁률과 2명일 때의 경쟁률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경쟁률이나 지원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채로 가고 싶은 회사를 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0명이라는 게 네. 0명 뽑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회사들 대체로 다 0명. 아무도 안 뽑는 게 되는 거죠. 아. 네. 한 자릿수를 네. 뽑는다는 0명, 두 자릿수를 뽑는다는 아. 00명. 그 이렇게 두 되는 자릿수가 거죠. 10명일 수도 있고, 99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11명을 뽑는데도 00명이라고 하고, 99명을 뽑을 때도 00명이라고 뭐, 하거든요. 그러게, 그거 알려주면 네. 좋을 텐데. 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이 쭉 있는데 요즘 되게 많이 말 나오는 게 스펙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거든요. 그럼요. 스펙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대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 어때요? 일단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하는 방송이니까 공부랑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는 내신이 어떻고 뭘 해서 합산하고 또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네네네. 많잖아요. 취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로 베이스예요. 서류로 해서 떨어지고 붙고 해서 쫙 떨어지고 나면 붙은 아.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다 0의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 거고, 아. 면접에서도 0의 상태, 마지막 면접에서 0의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라 그러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서류에서 학점이나 토익 점수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 네. 통과하면 학점, 영어 네. 점수 완전 필요 없는 끝나는 거예요?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가서 면접 때, 와, 학점이 낮은데 커트라인으로 통과했군. 이런 질문 정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당락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서류 전형에서 스펙은 절대적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스펙은 절대 적이다. 네. 왜냐하면 그건 예선이고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에 아예 가지 못하니까요. 아, 스펙에 대한 거는 네. 서류 전형 그 에서만 다음 적용하는 거. 라운드에서
이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죠. 스펙이 아니요. 1라운드에 서류 전형에 쓰이는 부분이고 아, 예. 1라운드를 통과하지 않으면 뒷라운드는 없기 때문에 저는 스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라고 말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스펙이 안 돼가지고 네. 1라운드에서 떨어지면 이 3라운드는 뭐 이거 엄청 잘해도 면접 못 가요. 이거 엄청 그렇구나. 잘해도. 네. 그거 마치 그 수능 최저점수 안 되면은 똑같은 아무리 거죠. 뭐 날고기고 해도 네. 그 불합격인 거랑 비슷한. 근데 모든 전형에서 그 최저 등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그 방식이 적용되는 거죠. 역시 스펙이군요. 맞습니다. 단지 스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네. 생각할 때 너무 네. 일반적인 단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어, 해외 연수, 뭐 토익. 근데 스펙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위안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비해서.